자유한국당이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자를 발표해놓고 다시 경선한다고 번복하자 공천 탈락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의 펀드 손실액을 임원들이 사비로 각출했다던 대구은행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대구은행이 손실 보전을 약속한 문서를 구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임기가 2년 남았는데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자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미술시장의 현장에서 대중과 만나는 소통회장, 대구 아트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1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되는데요. 낮에는 다소 더운 느낌도 들었어요. 네, 오늘 낮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또 하늘도 맑고 공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그런데 대기는 다시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은 따뜻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대구 9도, 안동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 대구 27도, 안동 24도 등 대구 경북 전 지역이 영상 25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무척 크게 나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일 기온도 높고 햇살이 비추면서 대기가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문경, 상주 등 일부 내륙에는 새벽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 파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 잡음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청장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가 열흘 지나서 경선으로 번복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번복해달라는 요구가 번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을 경산과 경주, 의성 단체장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 수백 명이 점거하다시피 했습니다. 공천을 통한 혁신과 개혁은 말뿐 과거 부당한 공천 관행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공천받아 당선된 현직 시장과 현직 시의원만 경선 합정한 노건관의 불경전한 경선이 웬 말인가. 최양식 경주시장 지지자들은 중앙당이 경주를 재난지역으로 정해 전략공천하기로 약속했는데 경북도당이 밀실에서 불공정한 사천을 했다며 단식농성 등 무기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지역 당협위원장이 중앙당 관심은 안 따르고 자기 살이 사용과 챙기고 이게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김석기 도당 위원장은 원칙을 지켰다며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선에서 상승 다시 재출마하는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전부 적합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청송에서는 경선에 포함된 후보 한 명이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머지 후보 3명의 주장입니다. 자격 심사로 문제 후보를 걸러내지 않으면 불공정 경선이 된다며 나머지 3명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당직자들조차 지역구 국회의원 마음대로 공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40대 가지고 여성의 확률을 50대로 비율을 열리겠다. 이것도 지금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 써보아서 가지고 이제 써보는 거다 이거죠. 단수 추천에서 경선으로 번복되고 당 충성도가 낮다는 이유로 현역 단체장이 잇따라 탈락하면서 한국당의 공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판 펀드가 손해가 나자 손실을 메워준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금 보전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은행 측 주장을 뒤집는 문건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또 은행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수성구청 펀드 손실액을 은행 차원에서 메워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임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사비로 각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구은행 수성구청 지점이 손실 보전을 약속한 문서를 구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개 지점이 원금 30억 원 상품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본사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실을 보전해준 임원 가운데 한 명이 은행 차원의 개입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문자를 기자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임원은 펀드 손실과 관련해
은행과 후배들이 부탁해서 도움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이 손실 보전을 위해 퇴직 임원들을 설득했다는 말입니다. 경찰은 박인규, 하춘수, 이화원 전 행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은행이 펀드 손실 보전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자본시장법 55조 위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펀드 손실 보전을 둘러싼 경찰 수사는 이달 말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박인규 전 행장 비자금을 조사하다 시작된 수사인 만큼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쓴 12억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경찰이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DGB 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공모가 마감됐습니다. 개방형으로 진행된 금융지주 회장 공모에는 내외부 출신 13명이 지원했고 대구은행장에는 현 김경용 DGB 금융지주 회장 직무대행과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1명이 지원했습니다. 금융지주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23일, 대구은행 임치위는 오는 26일에 서류 심사를 통해 절반을 탈락시킬 방침입니다. 임기가 2년 남아있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따른 부담감이 사임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임시 이사회를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임기가 2년 남아있는 데다 최근까지도 회장직 수행에 강한 의지를 보여 예상 밖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저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젊고 박력 있는 분한테 이 회사의 그 경영을 넘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을 이사에 말씀을 드렸고 이사에서 거의 승낙해 주셨습니다. 권 회장의 갑작스런 사임 배경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무엇보다 최순실 사태 이후 연루 의혹이 일고 현 정권과의 불화설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권 회장이 부담을 느꼈다는 추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권오준 회장의 사임으로 김만재, 유상부, 이구택, 정준현 등 포스코 최고 경영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하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스코가 정치권의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정경유착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회장 선임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은 과거의 정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뿌리 깊은 관행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 전체가 정치, 경제 모두 핵심을 합해서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가 지역 정치인과 토호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우호 세력을 키우는 이른바 토착형 정경유착의 고리도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정인들에 의해서 포스코의 어떤 운영에 지배적인 구조를 가져왔던 측면은 좀 배제하고 이제 포항시와 또 포항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포스코 이사회는 곧바로 차기 회장 인선회에 들어갔는데 포스코를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장이 선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아트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작가를 만나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구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듣고 현장에서 작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미술시장의 현장에서 대중과 만나는 대구 아트 페스티벌은 작가와 고객 모두에게 필요한 소통의 장입니다. 어떻게 작품을 좋아하는 건지라든가 요즘 시대적으로 현대에서 바라는 뭐 치유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힐링 같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은 거라든지 고객님들의 취향 같은 걸 많이 취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장르의 미술계 작품도 있지만 작가분들도 다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양화, 한국화, 서예, 조소, 공예 같은 미술 장르별로 130여 명의 작가가 작품 1,500여 점을 선보입니다. 미술인구 저변을 넓히기 위해 화랑협회가 주관하는 미술품 시장 대구 아트페어보다 참여 자격과 참여 경비 문턱을 낮췄습니다. 참여하는 작가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대중 속으로 이제 대중들한테 일반 시민들한테 환원해주는 그런 그 기획이
중요하다 생각되어지고. 근대 수채화 요람이었던 대구를 알리는 수채화 특별기획전도 마련됐습니다. 2018 대구 아트 페스티벌은 1부와 2부로 나눠 오는 28일까지 11일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도심 한복판 도로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구시 중구 신남 내거리에서 반곡의 사이 도로에서 가로 1m, 세로 1m 정도의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이 싱크홀을 미리 발견해 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중구청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5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쯤 도로 복구 작업을 완료해 차량 통행은 재개됐습니다. 중구청은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정밀 진단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제주도로 가봅니다. 섬 속의 섬 우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요. 전기 렌터카에 이어서 전기 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친환경 섬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의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도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버스. 탁 트인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문화 관광 해설까지 곁들여집니다. 오른쪽 절벽적으로 바라보시게 되면요. 제일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게 입입니다. 이 버스는 휘발유나 경유 차량이 아닌 친환경 15인승 전기버스입니다. 2시간을 충전하면 우도섬 16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해안을 따라 26곳의 정류장을 거치는데 전구간 5,000원으로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도의 전기버스는 모두 20대. 개통 첫날 이용객은 500명을 넘었습니다. 관광객뿐 아니라 주민에게도 반응이 좋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버스를 탈 때는 이렇게 부릉부릉 소리가 소음이 되게 심했잖아요. 근데 의외로 전기차는 되게 조용했어요. 오늘 처음 타봤는데. 상당 지금 이제 매연도 없고 좋은 지금 현재 좋다고 다 인정될 걸로. 친환경 전기차로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다며 사업자와 우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지 1년. 지난해 들여온 전기 렌터카 100대는 이용이 적지만 올여름부터 차량 공유 시스템인 카쉐어링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기버스는 대중교통을 막고 렌트카는 카쉐어링 제도로 해서 우도에 그 디젤 승용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주는 식으로 해서 쓰고. 우도의 전기버스와 렌터카는 모두 120대. 하지만 충전기는 20대에 그쳐 차량 5대가 충전기 한 대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우도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 장소가 제한적인 데다 이 충전기 등 인프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북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실시한 경북 정례 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특정 연령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여론조사 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기관은 20대 응답자의 수를 부풀리고 일부는 지지 정당을 임의로 변경해 결과값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 경찰서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고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새벽 5시 반쯤 포항시 북구 흥협 일대 주택가를 돌며 사이렌을 울리면서 굉음을 내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등 고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제58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대구경북기관과 보훈단체장, 4.19 혁명 유공자와 유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승만 대통령 집권과 장기 집권 야욕, 부정선거와 국민들의 분노를 그려낸 다큐멘터리 영상물, 4.19 혁명 끝나지 않은 울림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4.19 혁명 기념식은 대구와 경상북도가 매년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대구시 시각장애인연합회는 내일 오전 11시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장애인과 가족, 후원자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 대상과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을 합니다. 시민체육관 야외광장에서는 장애인 구직 취업상담과 무료 구강 진료와 같은 부대 행사가 열립니다.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등을 치료하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그제 오전 7시쯤 달서구 두류동의 모 병원 격리실에서 환자 B씨가 두 손이 양쪽 침대에 묶인 채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간호사가 발견해 의사를 불러 응급처치를 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오지 않아 혈액검사 등을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이 환자 관리 소홀 때문에 B씨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망 원인이 나오는 대로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32명을 감경 처분했습니다. 대상자는 형사 입건 19명, 즉결 심판 사건 13명, 그리고 절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형사 입건 대상자 19명은 즉결심판, 즉결심판 대상자 13명은 훈방 조치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경북형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살 시도자를 집중 관리하고 농약 음독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 안전함을 보급하는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의 2016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8명으로 전국 25.6명보다 3.2명 많고 OECD 국가 평균 자살률 12.1명보다는 16.7명이 많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은 따뜻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대구 9도, 안동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 대구 27도, 안동 24도 등 대구 경북 전 지역이 영상 25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무척 크게 나니까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일 기온도 높고 햇살이 비추면서 대기가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문경, 상주 등 일부 내륙에는 새벽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었는데요.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하루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9도, 영천 6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27도로 따뜻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11도, 김천 3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상주 24도, 김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5도, 영주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4도, 영주 23도로 오늘도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모두 25도를 웃돌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 파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